디즈니 영화들은 흥미로운 스토리와 뛰어난 영상미로 각광받지만 사실 이들의 숨은 공신이라면 매력미가 철철 넘치는 등장인물들에 있습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누가 됐던 말이죠. Hi everyone. I'm Olaf and I like warm hugs. 그런데 혹시 몇몇 디즈니 등장인물들은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수정전 디즈니 캐릭터들의 모습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알라딘은 아마 등장인물들을 가장 많이 변형시킨 작품일 듯 싶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알라딘부터 초기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디즈니의 본래 계획은 알라딘을 아주 어린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본래 알라딘의 메인 스토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제일 처음 완성된 알라딘의 스토리는 알라딘이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에 맞춰 성숙한 현재 알라딘이 아닌 이런 중학생 정도의 10대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 흥미롭지 못한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어 영화를 아예 뒤엎어버렸고 오성의 스토리 대신 알라딘과 자스민의 러브라인을 투입해 현재 알라딘을 다시 탄생시켰다고 하네요. 이렇게 영화의 플롯이 수정되다 보니 알라딘의 파트너 자스민 역시 그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본래 알라딘과 이어질 일이 없었던 그녀는 훨씬 성숙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초기에 제작된 자스민을 보시면 이미 성장을 완료한 여왕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후 알라딘과 나이를 맞춰야 했기에 여러 수정을 거치며 지금의 자스민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어느 정도 전통을 지키는 복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색, 옷의 형태, 재질 등을 테스트해보며 지금의 커플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In animation, you got 24 drawings for every second. And this is only several seconds on the screen, but it's taken me a month to work on. 마지막으로 알라딘의 신스틸러, 지니 역시 초기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니의 초기 컨셉 아트를 보시면 초록색의 지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외형 자체도 현재의 지니와는 다르게 좀 더 복스러운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알라딘의 메인 빌런, 자파의 성우를 맡았던 조나단 프리먼에 따르면 알라딘의 녹음 과정에서 지니에게 이 녹색 여유증아라는 대사를 녹음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 난데없이 감독이 녹음부스로 들어오더니 이젠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며 대본을 수정했었다고 전했답니다. 프리먼의 해당 에피소드 덕분에 지니가 초기에는 초록색이었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추후 컨셉 아트가 공개되며 지니의 오리지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Never duplicate. Genie of the lamp. 이번엔 정확히 말하면 디즈니가 아닌 픽사의 영화지만 어찌됐든 디즈니 소속 회사이기에 토이스토리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토이스토리의 우디는 매 영화마다 뛰어난 결단력 및 리더십을 보여주며 장난감들의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낸 캐릭터인데요. 우디 역시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디는 본래 카우보이 모습의 마리오네트였다고 하며 생김새도 보시다시피 매우 기분 나쁘게 생겼지만 심지어 성격까지 질투심 넘치고 이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디의 성우를 맡은 톰 행크스조차 초창기 우디는 재수없는 새X다고 평할 만큼 비호감 그 자체였답니다. 하지만 영화의 틀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스크린 테스트를 선보였을 때 회사 상부층의 반응이 너무도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우디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고 이후 통과돼 나온 것이 지금의 토이스토리라고 하네요. 아마 토이스토리4에 나온 소름 돋는 마리오네트 인형들이 초기의 우디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왕국 엘사는 2013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열풍을 이어가며 차세대 디즈니 간판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여왕입니다. 엘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깊은 내면적 시련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동생 안나를 포함한 모두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면이 돋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본래 디즈니의 계획대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사랑스러운 엘사는 못 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원작의 분위기에 맞춰 초기에는 꽤나 어두운 느낌의 작품이 될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사는 우리가 만난 정의로운 여왕이 아닌 어두운 눈의 힘을 가진 악역으로 등장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안나와는 자매 관계도 아니었으며 항상 고급진 실크 가운을 입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엘사 컨셉 아트로 봐선 101마리 달마시안의 크루엘라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Just wait! You'll be sorry! You fools! You idiots! 하지만 이런 엘사 악역 프로젝트는 엘사의 대표곡 레리꼬가 작곡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레리꼬를 듣고 나서 제작진은 엘사가 그저 단순한 악역이 아닌 내면의 힘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어야 하는 복합적인 인물이란 것을 깨닫게 됐고 Listen to me, Elsa. Your power
will only grow. 이후 스토리를 엎어 지금의 엘사를 다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엘사가 악역이라니 제작진이 마음을 바꾼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중 최고라 평가받는 미녀와 야수 차례입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최종 작업물에서도 충분히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본래의 계획은 인간미는 최대한 줄이고 야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초기의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라이온킹의 스카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실 야수는 사자의 갈기, 버팔로의 뿔, 멧돼지의 어금니 등 말 그대로 여러 야수들의 복합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전체적인 틀은 사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초기부터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그의 베이스는 고릴라 혹은 들소일 때도 있었으며 심지어 인간의 형태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도 존재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야수를 맞이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엔 관중들이 그에게 연민을 느낄 필요가 있음을 느낀 디즈니는 야수에게 인간의 눈을 선사해 좀 더 동질감이 가게 디자인을 완료했으며 이로써 최종 야수가 탄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디즈니 캐릭터들의 초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뀌게 되어 아쉬운 캐릭터가 존재하시나요? 이는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